서울시는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석입니다. 일기 신도시 고향은 세계 도시와 경쟁하기 위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약 87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사업비 8,500억 원의 규모로 완공 예정인 테크노밸리. 일자리 5만여 개를 창출하고 4천억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최근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자리 내지는 자족시설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집중 그 투자를 하고 그런 쪽에 이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가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하니까 기업들이 와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된다. 그래서 이제 고양시가 꿈꿔왔던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은 거기서 나오는 세수를 가지고 거기서 또 일하는 분들이 만족도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0km가 넘는 해안선과 마산, 진해 등 세 개 항만을 보유 중인 창원시. 하지만 항만시설 개발 운영 업무를 광역시도가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별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저건데 저거는 저거 같은 건 어디야? 아, 이름이 바로 서야 그 역할이 바로 섭니다. 그래서 진해 신항이 완공되면 지금 부산이 갖고 있는 항만 운영 중심축이 우리 지역 진해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의 관문이자 물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항만 자치권의 발판이 될 진해 신항. 창원시는 지금 새로운 도약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세계적인 항만이 우리 창원시에 들어선다는 것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진해 신항은 창원시가 제2도약을 하게 될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전개 활성화에 밑거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항만 자치권 확보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